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교의 텍스트로 읽을 것인가 하는 목표를 가지고 네 가지 키워드, 회복, 평화, 땅끝, 교회,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주제를 뽑아서 제시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뽑아서 제시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따로 분리된 몇 개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과 외경산 부합시키는 것보다 교회와 성경 메시지의 본질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선교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선교가 교회가 하는 많은 일,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전체가 선교다라는 걸 알 때에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뽑아내서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66권을 하나의 스토리로 읽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하면 창조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라고 하는 다섯 개의 막으로 구성된 큰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 역사적인 종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교회 시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부터 교회까지 꽉 찬 드라마가 아니라 제5막 맨 마지막은 비어있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쭉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감독이 관객,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올라와서 계속 당신이 연기하시오라고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대본이 있습니까? 어떻게 연기하죠? 대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기하죠? 지금까지 창조부터 교회의 이야기 전반까지 잘 보아왔으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감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알고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창조적으로 연기를 해나가는 것, 그 바로 즉흥 연기가 성경의 스토리를 이어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교적 성경 읽기는 하나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참여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했다라는 말로 끝나는데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으면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막 풍랑도 만나고 굉장히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모험적인 이야기까지 아주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렇게 쭉 바울의 여정을 따라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에 뚝 맞춰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페인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재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굉장히 궁금한 대목에서 딱 맞춰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망연자실할 수 있습니다. 요 분위기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사도행전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죠.
우리 하늘만 쳐다보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람들이 말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던 그 장면, 굉장히 망연자실한 1장에서의 망연자실과 28장 맨 마지막에서의 이 황당함이 겹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열심히 잘 읽어왔다면 이제는 알게 됩니다. 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스페인 갔는가 못 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무대에 올라갈 차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참여적 읽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것은 첫째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선교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도 선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제안합니다. 사실 이게 아니면요, 그냥 선교의 활동, 열심히 전도하자, 해외 선교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려면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고 참여적 이야기로 읽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고 또 다른 열매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다 그럴 때 첫 걸음은 뭔가 하면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함께 쓰여진, 1부, 2부로 쓰여진 하나의 저작이다, 시리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읽을 때에 계속해서 성령, 평화,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아, 이게 누가복음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라고 서문을 썼는데, 요 서문을 잘 보고 요 서문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플러스 사도행전 전체를 도입하는 서문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맨 처음 말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What happened among us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도 W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로 맨 처음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후 1세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기대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는 읽기고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면 아, 이게 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 아니라 구약 전체 이야기를 함께 이끌고 가는 큰 이야기의 일부구나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질문은 전적으로 잘못된 질문이고 그냥 한 개인을 전도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거 아니야, 잊어버려,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야, 이제 그냥 쓸데없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염원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고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죠. 이거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그 내용은,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직전에 예수님께,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의인을 다 살리시고 혹은 악인도 살리셔서 심판받게 하시고 의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을 기다렸죠.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약성경 전반에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아주 유명한 환상이 나오죠. 39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 우리가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이 옛날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그 성전보다 어땠습니까? 그려보면 더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실제로 그들이 다시 건축했던 성전은 사실 처음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도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회복이 되었는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말하던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고 그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패산병 같은 우리 바벨론 포로들이 당당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사실 문자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겠다라는 인식들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36장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우리에게, 우리가 이때까지 불순종했는데 참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되어 나온 종말론적인 기대를 보면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회개, 성전이 회복되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만물이 회복되는 새 창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각각 다르게 표현된 종말 기대가, 사실은 이 다양한 용어들의 기대가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 거죠. 그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대인, 아주 경건했던 유대인 청년 사울,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 악한 현세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영을 주시는 그때가 되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종말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현 세대가 끝나면 새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 세대가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에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한동안 현 세대와 새 세대가 겹쳐서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현 세대가 끝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짜 종말, 재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종말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완전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현 세대와 새 세대가 겹친 세대를 살아간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바로 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로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종말 기대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약속, 성취,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임하심, 이스라엘 회복 전체가 함께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보면 다윗 왕조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 우리나라가 가장 좋았던데 다윗 왕조,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 받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다윗 스스로도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 죄인인 한 인간으로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 회복을 말하면서 그 속에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의 자손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만 다윗이 돌아와 봐야 별 수 없다. 그도 죄짓고 죽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면 그것은 다윗 왕조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미래로 끌어가시는 회복일 것이다. 회복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가 좋은 출발이었지만 완벽한 창조는 아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파트너로 삼고 이제 완전한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건물을 짓고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학교 이름도 짓고 다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입학한 첫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학교가 완성된 건 아니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미있게 함께 캠퍼스 생활하고 또 서로 돕고 졸업할 때, 어쩌면 졸업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할 때 그제서야 학교를 세운 본래의 의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출발이었죠. 완벽한 창조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파트너 삼아서 완성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속을 하시면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것이 선교인데, 그러면 창조 때 그때로 되돌아가느냐? 아닙니다. 창조 때에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목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만물의 회복 전체가 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도 그렇게 완벽한 옛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때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때 잘못한 그 씨앗을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여 가야 되고 그 미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미래일 것이고 어떤 교회일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라고 하는 만물의 회복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한 사람 개인 개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만인을 축복하시겠다. 그 회복,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만물 전체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향해 가는 그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만물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그 망년자실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이라는 말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너무 어떤 직급으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장 높았던 사람 그 12명이라고 한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역사를 보면요, 이 사도의 개념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잘 받아들인다면 글자 그대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 예수 모르는 나라에게로 선교사를 보낸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진 그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한국 사회 내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 회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총체적인 선교, 만물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큰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선교하면서 빵이냐 복음이냐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이거는 예를 들면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이를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데 당장 목마르서 물 마실 물이 없는데 먼저 예수 믿어야 우물 파주겠다, 먼저 예수 믿어야 밥 주겠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우선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심을 전하는 그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가 모든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을 반드시 시간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교적 활동이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 회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전도에 궁극성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인권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총체적인 선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회심이 핵심인 건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이 복음 전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한 중심점으로 삼고, 그리고 만물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선교를 우리의 시야에 넣고 함께 선교를 해나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선교적 교회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그런 방향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그리고 역동적으로 우리 가슴 뛰게 전해주는 사도행전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우리 평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